오늘 그 4시 유튜브 방송할 임대차 상품에 대해서 연구를 좀 하다 보니까 정말 아까 대표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정말 통념은 정말 법률이었고 보안입니다. 그런데 제가 그 정리하는 과정에서 이 문재인 좌파 독재 정권은 역시 마르크스주의, 공산주의 이 틀을 벗어나지 못하는구나. 한마디로 말하면 임대인과 임차인 들 일종의 계급투쟁의 관계로 보고 있구나. 그래서 임대인과 임차인끼리 계급투쟁을 하고 그 과실은 문재인 정권이 따먹겠다 그런 논리를 펴는 것 같습니다. 그런데 여러가지 언론 보도를 보면 이 법안은 오히려 임대인이나 임차인 어느 한쪽에 이익을 주기보다는 시장의 불확실성에 대한 그 의심을 더 키우고 그리고 미래의 그 설계 생활 설계에 대한 불안감을 더 키우므로 인해 가지고 임대인이든 임차인이든 이 법률 등 법안에 대한 불만을 더 높이고 있는 것 같습니다. 한마디로 말하면 계급투쟁을 부추겨 가지고 그 과실을 따먹으려고 했는데 오히려 이 두 세력들이 이 법률하는 데서 더 불만을 가짐으로써 오히려 그 화살이 문재인 좌파 독재권에 돌아가는 그런 효과가 생기는 것 같습니다. 그래서 오히려 저는 문재인 좌파 독재권이 참 잘했다. 자기들 무급한 법률 통과시켜가지고 잘했다고 생각을 합니다. 계속 앞으로 그렇게 가기 바랍니다. 가서 또 가라보면 얼마 가지 않아서 아마 곧 무덤에 빠질 겁니다. 그런 확신이 이제 생겼는데 이 부분을 우리 동지분들께서도 정확히 인식하시고 이건 임대인이냐 내가 임대인이냐 임차인이냐 이 문제가 아니고 기본적으로 싸움 붙이려고 하는 거고 싸움 붙여서 하여튼 이득을 취하려고 했는데 그 의도가 완전히 실패하게 될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.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한 우리의 공화당의 투쟁도 마찬가지로 가열차게 진행되겠다는 말씀드리고 오늘 오후 4시에 악법, 이런 악법이 대한민국을 망친다라는 프로그램에서 임대차 3법에 대한 구체적인 내용을 설명드리겠습니다.